조용히. 나 지금 쫓기는 중이야. 아까 들어서 알고 있지? 큰 소리 내면 이대로 김태희한테 들켜서. 큰일 나. 왜? 옷장 답답해? 난 편하기만 한데. 음, 미안. 그래도 너안 데리고 들어왔으면 나 여기 있다고 홀랑 말해버렸을 거잖아. 아니야? <laughs> 쫓기고 있냐고? 아 그, 있잖냐. 김태희 다육이 화분. 불을 너무 안 주는 것 같길래 점심 때마다 조금씩 뿌려줬는데 그게 원래 2주에 한번 꼴로 주는 거라면서 길길이 날뛰지 뭐야. 나 때문에 시들해졌다고 난리 난리 치는데 아, 그래서 얼른 도망왔지. 맞것만참아라 그때 기억나지? 자판기. 나도 엄청 답답했는데 네 얼굴을 봐서 얌전히 있어줬잖아. 갔나? 김태희? 근데 있잖니? 네 옷장 되게 포근하다. 이불도 푹신하고 잠도 솔솔 오는 것 같고 사방에 네 냄새가 풍겨서 약간 아 정신이 없네 지금. 저번에 네가 물었지? 맨날 옷장 속에서 혼자 뭐하냐고. 문 한번 감아봐봐. 발소리 들려? 응. 동동거리는 진동. 지금 이거. 이게 내방 옷장에서는 더잘 들리거든. 그런 생활소음 듣는 거, 재밌잖아. 하, 참나. 도청 이런 거 아니거든. 응? 음? 너 지금 이상한 상상했지? 혼난다, 주인. 그냥 그런 거 있잖아. 쟤는 말투 끝이 맨날 늘어지는구나. 쟤는 자고 일어나면 존재감이 하늘을 찌르는구나. 이런 거. 듣고 있으면 재밌어. 책 읽는 거랑 비슷해.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관찰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새로운 경험을 얻는다 할까? 빗소리나 바람소리 바깥에서 건너오는 소리도 즐겨 듣고 <laughs> 그래서 곡감 들어보면 제일 먼저 알아차렸냐? <laughs> 아, 그리고 넌 걸음걸이에서 믿음이 느껴져. 이 집에서 제일 가볍고 퉁퉁거리는 느낌.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. <laughs> 왜 이런 취미가 생겼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아마 족자안에 갇혀 있을 때부터 <laughs> 아니다. 음 주인 듣고 있어? 설마 잠든 거야? <laughs> 일어나, 이제 슬슬 나가야지. 음, 졸려 죽겠다는 얼굴이네. 나가서 자자, 나가서 내가 재워줄게. 응? <laughs>